네, 반갑습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강요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요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 감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좀 요새 막 좋은 거 많이 기운을 받으신가 봐요.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다들 겸손하시니까. 아이, 색깔이 좀 이쁘네, 근데 뭔가 좀 제대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내 느낌이 좋네요. 딱 눈으로 봐도 질이 좋은 게 지금 몇 개가 보여요. 몇 개가 보입니다. 이거 쓸만한데. 자, 온 김에 요 소개하면서 바로바로 좀 가격 좀 이번에는 그렇게 하셔가 좀 판매 의사가 있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 허락받았습니다. 요렇게 지금 뭐, 그날 발견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질 좋은 거, 흥분, 뭐라고 할까요? 흥정하는, 기쁜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있을 때는, 원래 그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그럴 때, 그 타이밍에 싸게 사시면서, 나중에 재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자,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올라 볼게요. 먼 거부터. 네, 요거는 핑크 다이아인데요. 공룡이 있고, 여기가 뿔이에요. 뿔이고, 얘가 눈이에요. 그리고 보면, 딱 보시면 맞네요. 자, 어이구, 이쪽에 돼 있고,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 눈이네요. 아니면 여기 눈인데, 잠깐 뒤집어 볼게요. 공룡의 특징. 양쪽으로 뒤집어도, 요리 봐도 해도, 이쁜 거, 공룡 같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기하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삼각형의 조직 구조 아주 좋은 거예요. 요거는 젤리 형태가 너무 좋고요. 자, 이제 일단은 투명도를 보면 아주 상당하네요. 어우,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거미 같고, 여기 머리통 같네. 여기, 그러니까 입주둥이. 새 조류 같네요. 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새 같은 느낌이 들고, 새 조류, 익룡이나 새 조류 종류 같아 보여요. 여기 딱 뿔이 딱 두드러지게 들어가네요. 맞네요. 자, 네, 지금 현재로서 다이아 같아 보이는데, 자, 보십시오. 요거 나갔고, 네, 이상 없습니다. 이건 다이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열 전도승 볼게요. 네, 확인. 자, 봅시다. 네, 좋습니다. 여기, 좋아요. 이쪽이 안 나오네요. 자, 이쪽이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에 좀 구부러져.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통과. 확인을 한번 이쪽도 한번더 한번 해볼게요. 뒤쪽에 조금 의심이 좀 됐으니까. 아, 맞아요. 예, 다이아 맞습니다. 예, 여기가 미러져요. 맞네요. 맞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통과. 예, 이건 다이아 들어왔어요. 등급으로 따지면 이건 90점. 예, 저 90점짜리 다이아입니다. 자, 90점 다이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럿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줬노? 다시. 이거 배터리 좋은 텐데. 빨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119캐럿. 자, 90점짜리 119캐럿. 119캐럿, 90.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19니까, 아까 세 개로 하니까 한 20캐럿짜리 한두개 정도 나올 거예요. 커팅되면 한 개는 40까지도 갈수 있는데 잘하면 요거는 모양이 한 20캐럿짜리 두 개는 나올 겁니다. 자, 요 정도는 90점짜리니까 잘 선택하면 핑크, 연한 핑크지만 조금 더 쨍했으면 거의 대박 수준. 뭐 100억짜리 불러도 될 만한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여긴 좀 까만 것도 붙어 있고 하니까 요 부분이 좀 쓸만하죠. 요런 거는 연하니까 그냥 뭐한 1억짜리 한몇 개는 나오겠네요. 그러면 뭐 요거 그냥 2천 부르세요. 예, 2천에 사가십시오. 요거 한 2천만 원 정도에 사가시는 조건을 하고 감별은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1억짜리는 벌벌수 있는 그 정도짜리는 나올 수 있는 핑크 다이아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 질이 좋네. 자, 이거 그냥 이제 빠르게 갑시다. 이제 빠르게 갑시다. 자, 이건 뭐 나옵니다. 뭐 이건 나올 필요 그냥 열 전도승 나와. 아, 이건 질이 좋아요. 앞에 거 훨씬 빠릅니다.
이거 보랏빛이 약간 나는,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 보라인데, 오, 와우, 내포물은 당연히 다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탈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 와, 이 정이 상당히 괜찮아요. 오, 이거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건데, 야는 아까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91점 정도. 예, 91점 정도고, 당연히, 예, 지금 바로 봐도 그냥 은갈치 색깔이 나도 경도가 훨씬 높아요, 쟤보다. 그냥 나가요. 밀리지도 아예, 그냥 얘가 아예 안 나가요. 요런 건 질이 좋은 거예요. 요거는 캐럿을 땄을 때, 자, 더 높은 144캐럿. 이러면 요 상당히 질이 좀 좋은 거니까 요 정도, 어이구, 안에도 몇 가지 쓸만한 게좀 나옵니다. 요것도 한 20짜리, 20에서 40 정도는 쓸만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2000이죠? 요건 5000 정도. 요거는 딱 매겨 놓으세요. 이제 가격 5천만 원에 판다. 이렇게 딱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저뭐한 2억 이상 벌겠네요. 뭐 그럼 되지. 오, 이건 뭐야? 와, 아, 이건 수정이네. 요건 수정이에요. 요거는 수정이에요. 위아래가 이빨처럼 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오이구, 요건 진짜 이빨로 돼 있는 수정. 이건 수정이에요, 수정. 자, 수정은 기본 안 올라가겠죠? 한번 볼까요? 안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이거 뭐 희한하게 수정이니까 안 올라가죠. 예, 여기도 한번 볼게요. 뼈까지 있으니까 더안 올라가겠지. 그렇지. 자, 다야가 수정하고 올리가지 된 건데, 수정처럼 생긴, 야, 이빨로 딱 양쪽 이빨로 물려있는 공룡이 수정에 돼버렸어요. 아쉽게 얘는 뭐 이제 경도가 안 나오는데 SIC가 될 뻔하겠지만, 뭐, 수중은 뭐, SIC가 아니니까. 아쉽지만, 야, 이거 보면 이빨이 탁, 이렇게 생긴 머리통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아 재밌게 생겼어요, 얘는. 오, 일반 그거하고는 좀 다른. 팔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기념으로 갖고 계세요. 아주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가 아니고, 순서 매기는 옵시다. 이거는 다이아 같은데요. 오, 이거 질이 좋은 거예요. 야, 야, 뭐 필요 없이 뭐 다야야. 뭐 다야입니다. 얘는 뭐100% 다야예요. 다야예요, 다야. 쫙 2단계까지 올라가면 3단계. 자, 이건 그러면 또 우리 또두 번째로 한번 해 가지고 두 단에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자. 오! 오! 그자. 요런 거는 또 올라갈 걸? 올라가. 야야, 두 단에서 올라가면 뭐 100%다. 요요 이러면 잠깐. 아, 좀 아쉽겠네. 흥분이 좀 돼서 그런 건데. 오! 아, 나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야, 이거 보는 사람으로 재미. 야, 올라간다, 올라. 아하, 잠깐. 뭐 무조건 100%.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뭐볼 필요 없어요. 뭐 그냥 경도와 전성, 연성 다 합해진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잠깐만. 에링, 아이고, 이런 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에 금이 많이 갔어. 이것도 하나의 교훈,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이에요. 이런 게 진짜 교훈이 되는 거거든. 경도하고, 예? 경도도, 다이아 경도도 오고, 열전도도 다 올라왔는데, 세상에, 크랙이 안쪽으로 다 가버려 있어요. 와. 와, 이럴 때참 난감해요. 이거는 진짜, 고목이, 예, 강풍 반나면 쓰러지듯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야,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극과 속이 다르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르면 요리 되는 거예요. 예. 남보기에는 참 멋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예, 교훈첨으로 한번 삼아요. 공룡 얼굴 갖고 있는데. 쓸만한 거는 한 5캐럿도 안될 거예요, 이런 게는. 쓸만한 5캐럿이 안 나와요. 아쉽다. 그냥 통으로 그냥 싹 해갖고, 그냥 그대로 커팅해갖고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각만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인생을 교훈해주는 공룡입니다. 공룡 다이아몬드. 아,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와 크레이 같냐? 자, 요것이 아이고 얘도 크레이 좀 갔는데, 투명도가 좀 나오고, 뭐, 투명도는 좋고, 이것도 크랙. 그러니까 투명도가 높을수록 크랙이 잘 간단 말이에요, 얘가. 그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그 양쪽을 다 받쳐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
이건 뭐 다이아는 맞는데, 야 이제 다이아 개념 아시니까 금방 어이구 어이구 밀리니까 아예 그냥 이거 경도 엄청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가 밀리니까 이게 안 꺼지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최고의 등급으로 다음 92점짜리 경도인데 이 부분은 쓸만해요. 이거는 조금 앞에 거랑 조금 달라요. 요 부분은 쓸만해. 여기 남아있어 버텼어요. 요거 한 40 이상은 나와요. 와 이거는 뭐 여기 약간 검은 같지만 요 부분을 이렇게 하, 그게 한 20짜리 두 개로 나눠지겠네. 요 부분도 쓸만하고 한 5캐럿짜리가 한 서너 개 나올 것 같고 한 5캐럿짜리 한 4, 4개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한 2, 30캐럿은 질이 좋은 걸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가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충분히 원석이 한 5천만 원 안쪽으로 요거는 좀 흥정하시죠. 그냥 한 2천 이 다이아 원석 2000에서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오시면 되죠. 그래야 뭐 100만 원 깎아달라면 아마 깎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보시죠.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상당히 조금 질이 좋은데, 고운데, 오, 고와요. 요, 아니, 상당히 요 부분은 좀 금이 같지만, 이쪽 라인 가운데는 석회암하고 석회가 조금, 아, 이 풋사가처럼 재미있게 쪘어요. 잘 쪘어요. 아니는. 근데 경도가 나오느냐? 자, 에이 잠깐만. 오, 이 정도면 나온다. 그리고 바깥 부분이 지금 공룡이 갖고 있는 그게 기본 갖고 있고, 오 나온다. 이런 거 참 부드러우면서 갈려주는 이런 거 참 질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공룡 이런 형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이거. 네 좋아요. 에어컨에서 요 정도면 한 단 더 넣을 거예요. 다들. 다이아 맞습니다. 요거는 축하드리고, 질은, 오우, 네, 아주 좋아요. 요 옐로우, 그린 옐로우. 마치 프리도트처럼 상당히 좋은 건데, 오, 이 정도면은 가운데가 40은 나와요. 40짜리가 나오고 한 12,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캐럿은 얼마 나오나 한번 볼게요. 요거는 참 상품성 가치가 있어요. 요거는 92, 요거는 91, 아니다, 90점은 놓겠네. 왜냐면 이제, 조금 보자. 250캐럿. 쓸만한 거는 100캐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0짜리 캐럿이 2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20캐럿짜리 다이아 2개 정도 나올 건데 뭐 때깔은 광을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때깔이 조금은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90점 딱 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 잘해봐야 돼요. 커팅을 잘해야 돼요. 요거는 커팅의 생명이에요. 커팅을 물방울로 하십시오. 예, 요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1,000만 원? 예, 그냥 1,00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는 사람도 좀 자기도 이윤 좀 남겨놓고 몇 억에 판다 하더라도 한 그냥 1,000만 원 그냥 발견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죠. 오 이거 장난이 아닌데 뭐 이거 뭐 우와 이거 뭐 대박이네. 오, 이거 옥이냐, 다이아몬드냐, 구분만 하면 되는 거. 와, 이건 대박이네. 와우. 이야, 와, 이거 호박 색깔인데? 이거 질이 좋은 노란이 옐로예요, 옐로. 와, 그냥 봐도, 여기서 봐도 비춰지는데? 오, 아, 여기는 조금 덜 하다. 근데, 반 이상이, 오, 이거. 오, 여기 하나, 세 개로 나눠졌고, 크게는. 하나, 네 개로 나눠줬네요. 크게 네 개의 다이아지만, 그래도 한 개는 40, 40, 뭐 80도 나올 것 같고, 요거 굉장한데, 용량은 지금 거의 1000캐럿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무게로 보면은. 그치, 896캐럿. 896캐럿인데, 쓸만한 거는 한 400캐럿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와. 이제 중년은 이제 다이아가 맞냐. 그, 투명도는 괜찮거든. 자, 다이아가 맞나? 오! 자, 이건 나갔고, 사파이어 나갔고, 자, 빙고! 맞아요. 이야, 와, 와, 이거 진짜, 이게 차돌 같은 다이아예요. 이런 걸 보고 차돌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 억울한 거예요. 평생을 지식을 그냥, 아이고, 억울하게 인생을 사신 거지. 사장님 같은 분은 이제 순수하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한번 믿고 확인해보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으신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 차돌이라고 넘겨요. 예, 이게 돌멩이지 뭐 그분들한테는. 응?
차돌이라고 딱 하고 이게 그냥 갈리는데 파인 게 아니고 미끄러진 거야. 이거는 아니 이물질 때문에 이물질 긁어내면 아예 요거 걷어내버리면요. 강발 주고 딱 걷어내면 아예 밀리면서 아까 저런 식으로 나와요. 요건 지금 이물질 많이 묻어있어요. 요 정도 넣은 건데 이건 다이아몬드 맞아요. 요쪽에다가 밀어버리면 되고 자 이제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두 단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두 단계 올라가는 게 뭐 이거는 100% 다이아고 응? 뭐 사파이어 했는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야 안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까 한 개 나왔죠. 그건 의심이 된다고요. 뭐 그냥 올라가. 요 정도는 뭐 그냥 100% 다이아가 맞아. 한 번 더 두 단에서 한번 해볼까요? 두 단에서 막 딱 되면 그냥 믿고 보세요. 그냥 자 갑니다. 올라가라. 오 8까지 오면 거의 맞다고 보면 되고 아 아깝다. 자 그럼 다른 대부분 올라갈 거예요. 자 한 구절로 올라가면 맞아요. 8 올라간다. 2에서 8 올라갔다면 뭐 다이아라고 생각해서 무방한 거죠. 그래도 한 번 더 자 올라가라. 아, 헤이. 축하드립니다. 이거 탐스럽네. 이거 아까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긁어내면 야 노란색 끝내주기 다이아가 나오겠네. 이 색깔 뭐야? 이거 딱 그대로 진짜 나오는 거예요. 896. 이거 뭐 한 80캐럿짜리가 한 개 나올 것 같고 40캐럿짜리 두 개. 그 다음에 20 뭐 이런 이 정도로 해갖고 지금. 한 200캐로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집이 한 몇 채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성공하셨네요. 와 이건 쉽지 않은데 이거 차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린다니까. 아, 이게 일반적인 아까 그 보셨잖아요. 남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건지면 땡이요. 야 이거 어떻게 차돌이 아니고 이 다이아라고 생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재밌네. 그냥 만지판 한번 긁어보고, 마음대로 긁어볼게요. 그래야지. 짝짝짝. 오유, 맞네. 요, 보세요. 요거는 파인 게 아니고, 이물질에 묻어서 닦은 거. 요거 걷어내고 하면 확실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물질에 긁인 거예요. 지금. 요런 부분에 딱 긁어버리면, 이거 그냥 나가요. 지금 다 덮여진 거예요. 이게. 자, 이거는 꺾어내면, 옐로우가, 이쁜 옐로우 나오겠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자 요거 네. 얼마에 파시나요? 글쎄요. 회장님이 그냥 지금 1억 하세요. 1억. 예, 예, 예. 1억 그냥 현금 1억 주고 갖고 오면 뭐 그분이 100억 이상 안 벌겠어요. 뭐 그 정도는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냥 100분의 1. 예, 원석이니까 그냥 야, 뭐 다른 것 몇 개 많잖아요. 그죠? 그냥 재밌게 삽시다. 그냥 자. 이거 보시는 영상 보시는 그 다이아 희귀 다이아몬드 관심 있는 이 공룡머리 하고 있잖아요 여기 딱 헤드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헤드 같네요. 딱 봐도 그냥 봐도 자 이거 지금 1억 이상의 매매하면 이 커팅 들어가면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한 달? 9월? 네. 뭐 90월 네. 좋다. 이게 뭐 하여튼 저한테 들어오면 1억 네. 갖고 오면 제가 이제 제가 저하고 운전합시다. 네. 저하고 몇 프로는 뭐 개인적으로 네. 알겠어요. 요거 축하드립니다. 네, 800, 몇 개? 잠깐요, 800. 896 캐럿. 네, 896 캐럿. 공룡 옐로 다이아몬드. 예, 옐로우가 정확해요. 이거는 확실한 옐로우입니다. 이거는 뭐, 질이 좋은 옐로우예요, 이거. 이거 상당히 질이 좋은 옐로우입니다. 이거, 이게 보통 옐로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 짓고, 오, 이것도 좀, 와, 이거는 뭐, 뭐 또 이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냥 여기서 한번 눌러볼까? 아니, 와, 두 단에서, 아이고, 그냥 처음 만졌는데, 지금. 온도, 이거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이거. 올라가, 8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미 통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가운, 지금, 제가 막 흥분을 많이 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좀 가라앉고. 네, 천천히. 자! 올라갔다. 내가 아니 차가워서 내가 손을 택피는 바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보통 예민이 아니에요. 야 이건 이거는 부분별로 써 먹을 수 있는 거. 야 질이 좋은 게 부분별로 그 팥으로 따지면 뭐지 그거 그 떡 중에 이런 떡이 있잖아요. 요 비슷한 콩떡 같은 게 있거든. 와 이거는 와 질도 욕기는 완 투명도 끝내주죠. 요런 거는 다이아로서, 와, 진짜 이게 그냥 하나로 딱 됐으면, 와, 이런 거 보고, 크리스타이, 이거 92점짜리예요. 질이 엄청 좋아요. 이거 질이 요 보세요. 안에는